안녕하세요. 힘만 콕 집어주는 천진 야사입니다. 토종 흰 금나가 활짝 피고 있어요. 지금 하나가 피고 있어요. 하우스에 있었더니 확실히 좀 빨리 피고, 밖에 있는 것도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. 확실히 상단부만 꽃이 펴요. 하단부는 꽃이 안 피고. 클 연령초도 개화를 했습니다. 클 연령초는 주로 고산식물이고, 구근으로 이루어져 있죠, 뿌리는. 그리고 향이 좋습니다. 산 속에 있는 청량감 나는 그런 향이에요. 저 대표적인 공기 식물은 아닌데 숨겨진 공기 식물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러니까 알려지진 않았죠. 아주 향을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. 아주 기분 좋은 향이에요. 여기도 이제 막 필라 폼 잡고 여기도 이제 클릴령초가 피기 시작해요. 요거는 한계령풀이에요. 한계령풀 씨 채집해갖고 파종해서 이렇게 개화가 됐어요. 이제 아직 구근이 발생이 안 돼서 구근 발생되면은 포트에 옮겨 심고 내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. 얘들은 유독 식물인 박스입니다. 독초예요. 근데 꽃은 아주 이쁘고 아름답습니다. 꽃이 아주 풍성하죠. 흰 꽃인데. 이거 한번 올해 분양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반음지 고산식물입니다. 곰치나 병풍치, 참나물, 뭐 당귀 요런 데 있는데 주로 자생을 해요. 오늘도 비가 많이 오지만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